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People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명성황후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나왔네요. The Courageous Empress. 굉장히 용기 있는 황후라는 제목인데요. Empress 명성. 자, 명성황후를 영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Empress라는 그 포지션 이름을 먼저 주고요. Became the first wife of 고종 at 16. 16세의 나이에 고종의 첫 부인이 되었습니다. Her father-in-law, 흥선대원군, chose her to be the queen. 자, 그녀를 고종과 결혼시킨 사람은 바로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었죠. 그녀의 시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은 이 명성황후를 선택해서 여왕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Later, 흥선 despised her. Since he believed that she weakened his political power to raise her husbands. 자, 그런데 나중에는 좀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 며느리를 되게 미워하고 막 멸시했는데요. 안 좋게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흥선대원군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며느리인 명성황후가 남편의 그러한 힘을 갖다 키워주기 위해서 raise 해주기 위해서 자신을 정치적인 힘을 약화시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The Empress helped 고종 to rule by himself. 어찌됐건 이 황후인 명성황후는 고종이 스스로 혼자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Many coups took place and she lost her power.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조선 왕조 말기에는 굉장히 정세가 불안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쿠데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명성황후의 힘은 점점 약해졌죠. Eventually, 명성 took power again with the Qing dynasty's help. 결국에는 중국 청나라의 도움을 통해서 다시금 권력을 되찾기도 했습니다만, later, the Japanese ruler sent assassins to kill her and burnt her body outside of the palace. 자, 안타까운 비극적인 사건 모두가 알고 있죠. 하지만 후에 일본의 이제 통치자들이 자객을 보내서 그녀를 살해하고요. 궁전 밖에서 그녀의 시체를 불태웠다고 합니다. 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요. P로 끝나는 단어가 되겠고요. A highly successful unexpected stroke, act or move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뭐 성공을 하는데 예기치 못하게 누군가를 친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뭘 들고 일어나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은밀하게 계획했다 갑자기 일어나서 딱 권력을 치는 행동. 그렇죠? 우리가 쿠데타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쿠라고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로 두 번째를 볼까요? To move to, 움직이는 건데요. 이동하는 건데요. Higher position, lift up or elevate. Elevator, 어떻게 타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올라가다, 상승하다, 혹은 올리다 라는 의미로 raise, 뭐 powers 가 나왔었죠. Number three, relating to or concerned with what politics? 정치와 관련된 단어의 형용사 버전이 되겠는데요. Political 이라고 하면 되겠죠. A female ruler of an empire. 자, 하나의 어떤 황국, 그러한 곳의 여자 황제를 혹은 황후를 영어로 Empress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명성황후에 우리가 익숙한 그런 이야기지만 영어로 또 명성황후의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